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아,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걱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냉크볼로 왔는데요. 와, 지금 하우스 안에 온도가 2도예요, 2도. 핸드폰 상에, 네이버 상에 지금 저희 현재 지역의 온도가 2도고요.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2도로 나와요. 영하 2도로. 아, 저희 아이들, 저기 오늘 밤 주말에 영하로 더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 이쪽에 앞에 쪽에 문도 다 막아주고 저기 밑에 쪽도 보온재로 한번 더 둘러주려고요. 더 둘러주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렇게 천천히 갈게요.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밤에는 여기 밑에도 제가 비닐을 내려놨어요. 비닐도 내려놓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가 캡이 제대로 안 껴져서 펄렁펄렁 하죠. 이런 곳, 그리고 저쪽에 바위솔 있는 쪽에 뻥 뚫린 곳, 그쪽도 좀 막고, 저쪽이랑 이렇게 이제 단단히 좀 막아 놓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라디에이터를 켜야 될것 같습니다. 와, 내일 영하 2도, 뭐 뭐지,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까지 저희 지역은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이따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단두리를 더 단단하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밖에 온도 2도, 저기 하우스 안에 온도도 2도입니다. 오늘은 뭐 라디에이터 같은 거 하나도 안 틀어줬고요. 지금 이제 밖에 온도하고 하우스 안에 온도하고 바람만 막았을 뿐이지 온도는 똑같아요. 바람만 막아줘도 서리만 안 맞아도 아이들은 괜찮으니까요. 다음 주 하우스 비닐 완전히 씌우기 전까지 여기 안으로 다 집어넣기 전까지는 수시로 날씨 체크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창아이들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국민이들도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오늘은 여기 있는 선반 테이블에 테이블이 아니 선반이죠? 센 선반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할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 아이 화이트 스노우예요. 화이트 스노우,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쁘게 물들어주고 있는 화이트 스노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다시 내려놓고, 고기 옆에 얘는, 아이고. 자, 얘는 브라운 로즈라는 아이예요. 요 브라운 로즈도 제가 한참 키운 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아, 이 아이 제가 데려온 지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2년, 3년째, 3년까지는 아니고 2년 반 정도 되었나 봅니다. 브라운 로즈, 요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고, 올해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브라운 로즈, 다리에 다시 넣어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얘 백야예요, 백야. 얘 백야하고, 백야 입장이, 얘가 좀 이상한데요? 살짝 요쪽에가 빗물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빗물 먹은 자리가 아무래도 입장이 조금 물찬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영상 끊고 손을 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망은 이렇게 예쁘게 잘 커지고 있고 그 뒤에 펌킨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아 저희 집에 홍옥이 이제 이렇게 빨개지려고 하고 있어요. 요 홍옥이고요. 몽블랑도 아 예쁘죠. 몽블랑 어둡지만 예쁘죠. 그리고 소울민트 옆에 있고요. 이거 카메라 또 걸렸다. 자, 샤인브라이트가 보랏빛이 강했던 그 샤인브라이트가 이렇게 물이 빠졌습니다. 아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보면 그렇게 예뻤던 샤인브라이트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의 샤인브라이트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얘는 라탐이고요. 라탐도 너무 귀엽고 추비바니 좀 보세요. 추비바니도 입장들이 이렇게 잦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얘 이제서야 뿌리 내린 것 같아요. 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 그리고 여기도 홍옥이 있죠? 스트로베리 아이스. 얘, 이 아이는 SP 교배종인데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 얘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예요. 7빛깔 다육농장에서 최근에 받은 아이인데 얘는 선물 받았어요. 선물. 뽑기. 탁구공 뽑기. 밴드에서, 밴드 실버할 때 탁구공 뽑기해가지고 받았던, 아이스크림.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물건 받, 저거 주문해가지고 받으면서
같이 받은 아이예요. 타쿠공이라고 써있죠? 그 타쿠공 뽑기에서 받은 아이예요. 아이스크림. 요 화분, 긴 화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어줬더니 너무 예뻐요. 요 자리에다 이렇게 놔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얘는 큐비프로스트, 여기 신기루라는 아이. 신기루라는 아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러우금이고, 러우금 아이들. 그리고 원종 자라고사. 얘는 라지아가야, 변이에요. 라지아가 변이종. 이렇게. 아이고, 저 입장 사이에 마사 낀거 보세요. 이렇게 껴있고, 위에서 막 떨어져서 그래요. 얘는 오렌지 번호. 이 아이도 좋아한 게 한참 된 아이. 그리고 라임 앤 칠리. 라임 앤 칠리도 분갈이 다시 해주고서 아이가 조금 이제 통통해지는 모습이고, 얘는 화이트 엔젤. 화이트 엔젤도 일곱 빛깔 다육농장에서 제가 데려왔던 아이예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저기 밑에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바구니 같은 게 있었던 보관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정리하면서 빼고 여기다 이렇게 창들을 놔줬어요. 네 개. 화분이 좀큰 아이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놔줬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까요? 다시. 여기 이제 조명 때문에 좀 밝죠. 얘 주피터 지난번에 분갈이 해준 아이예요. 조금 이제 다 작은 화분에 있다가 이렇게 분갈해주고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피터. 그리고 이제 얘는 레드 피아제, 뭐, 톰스텔 마리아, 그 뒤에 마왕 아이들, 저기 뒤에 원둥 에보니 아이들. 원둥 에보니도 되게 빛감이 예뻐요, 이 아이. 오래된 아이예요. 제가 한창 키운 아이들이고, 마왕 아이들도 그렇고요. 여기. 이게 파인노즈 금인데, 파인노즈 금 적심했던 아이예요. 아가들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남아있던 입장들 다 떼어줬고요. 떼어줘서 혹시 입고가 될까 싶어서 놔뒀더니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파이너즈금 이렇게 크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덴트라젠 최근에 들어온 아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지려고 요 위에다 이렇게 놔줬고. 얘가 이름이, 프레쉬 젤리. 프레쉬 젤리라는 아이도 최근에 온 아이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도 좀 다지려고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고, 자, 다시 올려놓고, 얘는 화이트팜이에요. 화이트팜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치마 입었어요. 저 밖에서 빗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얘가 치마를 좀 입어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는 로스코프, 요 아이도 온지 얼마 안된 로스코프 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얘는 슈가, 베이비, 뭔데? 이름이 뭐더라? 너 이름이 뭐였니? 엔젤스 핑거. 엔젤스 핑거도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있고 얘는 매직 초코예요, 매직 초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요 구미리 좀 보세요, 구미리. 구미리 여기 선반에서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래도 잘 있어지고 있죠, 구미리. 예쁜 모습이고요. 얘는 저거 몽고제리, 몽고제리가 맞나? 몽고제리? 맞아요. 몽고젤리. 이름표 다시 꼽아줘야 되겠어요. 잘 보이게. 아이고, 떨어졌다. 자, 얘는 이제 이따가 다시 꼽아줄게요. 저기 또 마사가 껴가지고 저러고 있고. 올리비아 좀 보세요. 올리비아. 이거 4,000원에 주고 구입했던 올리비아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올리비아고. 여기 이제 있던 개마옥은 제가 이제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제 차에다 지금 실어놓은 상태예요. 오늘 데려갈 거예요. 여기 있던 개마옥 제가 옮겨놨고, 그리고 이제 빈 자리가 이제 있죠. 여기 다 이제 선반 주말에 싹 바꿔야 돼요. 주말에 위치 밖에 있는 아이들 다 들어와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일요일날, 여기 선반도 정리하고, 그리고 밑으로 다 넣을 아이들 넣고, 이제 여기 테이블 위에 또 정리를 해서 넣을 수 있는 아이들 넣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도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 아이들 다 집어 넣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 글라우카금 그래도 잘 살고 있죠. 입장도 반딱반딱하죠. 화분을 옮겨줄까? 근데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얘도 사무실로 데리고 갈까 봐요. 꺼내놨다가 사무실에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추워서 얘도 얼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추가로 데리고 갈 아이도 꺼내놨어요, 제가. 얘네들은 무거워서 아직 못 데리고 간 아이들이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데려가고, 담아놓은 아이들. 얘는 까라솔이고요. 얘는, 얘 눈까라솔 종류죠.
플로레센스도 꺼내놨고, 글러브 가금은 지금 막 내려놨고요. 이렇게 아이들 정리하면서, 저기 뭐지? 사무실로 이제 실내로 옮길 아이들 또 생기면 또 조금씩 또 데려가야 돼요. 베개 좀 보세요, 베개. 이 아이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좀 빠졌고, 이렇게 베푼 라인이 예쁘잖아요, 베개는. 이렇게 크고 있고요. 샤보테 작은 아이. 엣지 라인도 이렇게 라인 예쁘게 그려주고 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아이들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야, 요 샤몽도 은근히 예뻐요. 샤몽도 이렇게 크고 있고, 에일린이고요. 핑크 엘프고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여기 릴리원, 제가 키우고 있는 릴리원은 이렇게 크고 있어요. 릴리원 보니까 환엽인 아이들도 있던데, 요 아이는 이렇게 크고 있어요. 요 아이도 뿌리 잡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도 보여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하우스 안에 아이들 안전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근데 저기 이제 하우스 밖에,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이렇게 하우스 밖에 저쪽에 어제 비가림을 해주기는 위에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비닐을 올려놨다가 갔거든요. 저 밑에 아이들은 비를 맞았어요. 근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괜찮아야 된다, 얘들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요 밑에 이제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는 요 밑에 이렇게 공간이 떠 있잖아요. 이 밑에까지 싹 밑으로 내려가지고 뽀뽀기를 제가 900에 50m짜리 90cm에 길이가 50m짜리 한 놀을 주문해가지고 어제 택배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밑에 다 둘러줄 거예요. 아, 두고두고 쓰려고요. 겨울에도 여기에 활대 위에 영하 많이 내려갈 때 활대 위에 비닐을 씌웠었잖아요. 그 비닐 대신에 뽀뽀기 지금 산거 그걸로 대체하려고 뽀뽀기를 아주 그냥 50m를 샀어요. 50m를. 그 나중에 이제 두르고 나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카메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이들은 잘 보여드리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날씨가 춥기는 한데 하우스 밑에 쪽은 올려놓고 가야 돼요. 낮에 그래도 온도가 뭐 6도 7도까지는 내려간다고 이제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람은 좀 들어가게 밑에 쪽만 좀 열어놓고 가려고요. 자, 즐겁고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다육이었습니다.